76kg 쿼터 파이널 제4경기 76kg 이상급 네 번째 경기입니다. 최동화 먼저 입장하는 선수는 최동화 선수가 되겠습니다. 주짓수의 블랙벨트 최동화입니다. 네, 상대방 다니엘 몰라 선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몇 번 했었는데 제가 평소에 훈련하던 대로 그다음에 마스터가 일러준 대로만 훈련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바프 가드 위주로 플레이를 해서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네, 역시 네. 디바프 가드를 주특기로 하는 노영암 선수의 제자답게 네. 디바프 가드 승리를 예언을 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난 대회에 등장했었던 이강재 선수도 역시 멋진 디파프 기술을 시도를 했었는데 최동화 선수 역시 또 그 디파프의 장인인 노영암 선수에게 계속 배우면서 또 나름의 그 디파프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량 급입니다만 굉장히 부드러운 움직임의 그 디파프 가드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예. 데미안 마이야 이어서 다니엘 몰라 다니엘 몰라 선수가 입장하겠습니다. 짧고 굵은 포부였는데요. 네. 이번 대회가 어쨌든 본인에게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남겼던 다니엘 몰라 선수였습니다. 등장 전에 나눈 인터뷰에서 스승인 데미안 마이에 대한 칭찬을 엄청나게 했었는데요. 그렇죠. 예. 실력뿐만 아니고 인격적으로도 완성된 사람이기에 그의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데미안 마이아가 스승이라고 칭찬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칭찬을 할 정도로 멋지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 주짓수를 20년 동안 수련한 다음에 데미안 마이아를 만나서 그 밑에서 현재 7년째 배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디파프 가드 최동원 선수가 예고한 대로 어떤 식으로 이제 들어갈지 궁금합니다. 경기 초반 옷깃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옷을 네. 잡으면서 손목까지 손목 싸움 치열한데요. 예. 최동화 선수 먼저 내려가고 싶을 것 같은데 몰라 선수 자세를 낮춥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은색 도복을 입고 있는 선수가 최동화 선수입니다. 네. 몰라 선수 데미안 마이아 소속 체육 소속 체육관 선수답게 디바프 가드나 디바프 가드 방어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예. 자신감을 표현을 했었는데요. 차례 기술 구사를 가져가봤던 다니엘 몰라. 팽한 신경전 1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스탠딩에서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바로 백쪽으로 예. 잡을 수가 있는 최동화 선수인데요. 오히려 벨트를 통해서 백을 뺏길 수도 있겠는데요. 예. 네. 최동화 선수의 디바프 가드는 발목을 공략하고 네. 있습니다. 발목을 공략합니다. 네. 최동화 선수가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탑에 그렇습니다. 3점 이상 예. 하고 있어서 2점을 테이크다운 좋습니다. 최동화 선수 서치 득점 최동화 선수가 2대0으로 먼저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시작이 참 좋은데요. 네. 3초 2대0 이기고 있어. 예, 경기 시간이 7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선취 득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원래 블랙벨트는 10분 동안 싸워야 되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게임을 풀 수 있는데 스파이더 예. 주짓수를 해서는 조금 더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네. 탑에서 잘 누르고 있는 최동화 선수인데요. 예. 지금 선취점도 가지고 있고 패스도 노릴 수 있는 상황. 그렇죠. 사실 네. 몰라의 가드 게임이 그렇게 완벽해 보이진 않거든요. 지금 네. 예. 네, 패스를 뺏길 상황입니다. 네, 일단 위험합니다. 몰라 선수. 목깃을 잡고 몰라 선수 한쪽에 지금 라쏘 가드를 묶고 있는데요. 예. 예, IBJJF 룰에 따르면 라쏘 가드를 묶고 있어도 사이드 포지션을 내주고 3초 이상 눌려 있으면 패스 점수를 이 사람이 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예. 틀었습니다. 그런데 장외였고 3분의 2 이상이 장외로 나가 있었거든요. 네. 어드밴티지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몰라 선수에게 한 번. 올라가 한 번에 하나의 어드밴티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두 선수 뭐 주짓수 벨트 레벨에서는 뭐 가장 높은 두 선수 모두 블랙벨트이기 때문에 지금 유도 기술이 한 차례 나왔었고요. 어머치기로 계속해서 완벽하게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어드밴티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요번엔 좀 짜네요. 또 한 번 어버치기. 그리고는 뭐 안다리 같은 기술로 콤비네이션 구사도 가능할 텐데요. 다음 번에는 예. 최동원 선수 이제 몰라 선수가 유도식 매치기 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네. 아까보다 두 번째는 좀 더 잘 막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라소가드 들어왔습니다. 다시 빼고 있는데요. 예. 최동원 선수 추격합니다.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서 허벅지를 공략하고 있는 최동원 선수입니다. 아까 이 상황에서 수입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라소가드 빠졌고요. 예. 아, 지금 패스 패스. 잡았습니다. 아, 장애 근처에서 성공인데요. 아, 넘어가면 안 될 텐데요. 예. 다니엘 몰라가 이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등 다 닿아서 예. 네. 압박하는 최동원. 일부러 도망가진 않았는데요. 저 정도면 패스 정도 될 것 같아. 그렇습니다. 조금 애매했어요. 양쪽 어깨가 다 등이 닿아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아 네. 아. 예. 석점을 획득한 최동화 선수입니다. 네. 스코어 5대 0이 됐습니다. 네, 역시 패스가 성공한 뒤에 장애로 넘어갔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부러 장애로 넘어가는 상황은 페널티 대상이거든요. 네. 예. 일부러 넘어가진 않았고요. 스파이더의 매트는 10m씩이죠. 바로 세로 네. 10m씩이고요. 이제 5대 0으로 끌려가고 있는 다니엘 몰라 선수입니다. 조금은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3분 14초 남겨두고 있는 두 선수의 맞대결. 최동원 선수 시간 반 이상 지났는데 지금 5점까지 획득을 했거든요. 네. 아, 또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주짓수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경력상으로 봐도 최동원 선수는 아부다비 프로페셔널 본선까지 진출을 했었고요. 예. 몰라 선수는 아직 세계대회 경험은 아직 네, 프로페셔널 주짓수 경험은 없다고 말했었거든요. 자, 밀어내면서 하프가드 회복하려고 하는데요. 예. 사이드 쪽으로 일단 백을 잡았습니다. 자, 최동원 선수가 백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쫓아갔습니다. 예. 자, 이 터틀 포지션에서는 점수를 받으려면 백을 잡거나 아, 네. 목을 공략합니다. 다니엘 몰라. 롤링을 해봤습니다만 네, 최동원 선수가 머리 받고 옆으로 또 돌아가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예. 트라이앵글은 다리를 지금 컨트롤 또 최동원 선수가 잘하고 있어요. 예. 네. 상체를 완전히 일으켜 세우고 있는 최동원 선수였습니다. 몰라 선수 잘 막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몰라 선수 그런데 막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좀 더 그렇죠. 급하게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마를 좀 밀어내고 있는 다니엘 네. 몰라 선수입니다. 최동원 선수의 입 쪽에 약간 좀 출혈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아무튼 뭐 최동원 선수가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1분 41초 남았습니다. 지금 뭐 디파프 가드는 사실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탑에서 경기가 굉장히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기대와는 좀 네. 네, 생각한 거와 많이 다르네요. 좋은 쪽으로 지금 못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디바프 쓰기 전에 이미 초반에 그 수입 얻어냈고 그 다음에 예. 또 뭐 패스 성공도 했고 최고의 지금 그 흐름으로 최동원 선수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경기가 끝나게 된다면 최동원 선수는 10월에 펼쳐지는 파이널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의 큰 기술이나 전력을 노출하지 않고 파이널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1분 38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레그라소 시도하는 몰라 선수인데요. 네. 이미 먹히지 않죠? 예. 상체를 다리로 꼬아주면서 방어하고 있는 다니엘 몰라입니다. 자, 몸 움직여줍니다만 네. 옆쪽으로 그리고 네. 백을 잡습니다. 터틀에서 다리 훅을 어떻게 넣을 수 있을지 최동원 선수일까요? 네. 일단 몰라가 벗어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최동화 선수가 잘 놔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 롤링에서 돌아옵니다만. 예.
사이드 포지션을 그러니까 패스를 거의 성공한 마 이제 성공했을 때 상대가 엎드리면 이제 터틀로 가면 네. 아쉽게 사이드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드밴티지 하나를 받게 되고요. 네. 이제 두 선수가 어드밴티지 각각 하나씩 기록하고 있고요. 5대 0으로 최동화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깜짝 서미션이 나오지 않는다면 최동화 선수의 승리가 거의 확실한데요. 예. 플레이도 굉장히 최동화 선수 안정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뭐 몰라 선수의 가드 플레이가 통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예. 이제 오늘 경기 30초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아, 다시 한번 뒤쪽으로 터틀을 공략할 수 있겠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일단 목을 좀 끌어당기고 있는데요. 네.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경기를 최동환 선수가 진짜 잘 풀었다는 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었고요. 예. 네. 몰라 선수의 기량도 예측한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진 않았던 네. 것 같고요. 예. 본 경기는 심판 판정에 의한 최동화 선수의 승리입니다. 최동화 선수가 승리를 따냅니다. 아, 최동화 선수 5대0이었고요. 네, 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처음부터 뭐 흐름 굉장히 좋았고요. 예. 패스도 뭐 확실히 성공을 했었고 아 초반에 앉자마자 거의 바로 또 상당히 상대 옆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 예 넘어오려고 했지만 차단했고요. 어버치기 시도 V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시도했는데 네 방어를 잘 해낸 최동화 선수였고요. 네.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였죠. 예. 점수를 확실히 획득했던 모습